대한광통신이 전일에 기관들이 투신해서 한 1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. 뭐 이 어떤 그 자전을 돌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. 어쨌든 이틀 동안에 양봉이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이런 대한광통신도 설비를 증설을 해서 19년에는 이 본격화가 될 것이다. 그래서 설비 증설에 따른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유일의 광섬유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. 그래서 5G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또는 이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아직 5G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이런 수요가 해외 수출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50%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광섬유에 대한 자체 생산이 가능하고 증설도 했고 그래서 과거에 대한전선의 이 모기업인데요. 네. 대한전선의 모기업이었고 그래서 현재로 광통신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5천 원 전후로 편입가를 5천 원 전후로 좀 사셨다가 네. 6천 원 전후로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올해 이익구조가 좀 탄탄하다.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을 무시하는 종목은 없다.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본다면 주봉이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쓰리봉이 나와서 꺾였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하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V자가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이 회사가 내년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증설에 따른 매출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5,000원대가 바닥이라면 상승하는 쪽으로 저는 무게를 두고 싶어서 6,000원 전후 15% 정도 목표가를 제하시고 손절 라인은 5% 정도에서 손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